제가 이 혼수와 관련돼서 결국 결혼까지 깨진 이 사건을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결혼을 하기로 하고 남자 측에서 이제 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한 4, 5억 정도 되는 꽤큰 돈이었어요. 이제 물론 남자가 돈이 없으니까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셨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는 여자 집 집으로 리스트가 하나 배달이 됩니다. 그 리스트가 뭐냐? 바로 이제 여자가 해올 혼수 목록을 적은 리스트예요. 아예 여자가 무엇을 해와야 되고 그에 대해서 어디서 사야 되고 그 모델 명이 무엇인 것까지 거의 다 정해졌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시어머니용 악어백이 하나 있었어요. 가방이 뭐 이렇게 비싸라고 할 정도로 정말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더라고요. 신부 집에서는 고민을 하다가 콴펜이라는 브랜드의 악어백으로 준비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 악어백으로 인해서 사단이 난 거예요. 보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나중에 며느리가 결혼 직전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그 악어백을 집어던지면서, 그러면서 분명히 내가 이야기한 거는 이 브랜드가 아니라 콜롬보라는 이름의 그보다 훨씬 몇배 비싼, 그런 브랜드의 악어백을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네가 나를 무시하고 우리 집을 무시해도 유분수지라고 하면서 이제 펄펄 뛰고 대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랑 같이 과연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나? 아니면 이 결혼을 깨는 게 맞나? 아니면 그냥 그 결혼을 그냥 이 원하는 가방을 차라리 하나 더 해드리는 게 맞나? 막 고민을 했어요. 결국은 컬럼보 가방으로 그 악어백을 바꿔서 드리기는 했습니다. 자, 하지만 결국 그 결혼은 제대로 못 살고 3개월 만에 제가 상담을 하게 되는 사건으로까지 비화가 됐는데요. 일단 여기서 있어서, 야, 우리나라의 이 결혼의 삐뚤어진 문화가 이렇게 젊은 세대들의 상처를 주고 그것이 나아가서 가족들까지 이렇게 힘들게 했구나 하는 생각에 저는 그게 더 크게 마음에 와닿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